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제일 즐겨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인생은 망가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문화를 생각하면서 사는 분은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상급과 이 세상의 축복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채 3개월도 남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자유마을 대표님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아멘. 실행위원장님들 손들어 보십시오. 예, 아멘. 그냥 직분이 없이 그냥 용사로서 수고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예,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군을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전투는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예? 네? 아멘. 자, 조직입니다, 조직. 여러분, 저는 평생을 조직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직의 형태를 무엇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이기고 어떤 조직이 질 수밖에 없느냐 잘 압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자유마을 조직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조직이 있을까, 그리고 내면을 보면서 물론 조직에 어떤 조직이든 허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직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과 같은 계급과 진급, 이런 신상 필벌을 딱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충성심이 강한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싸우는 것은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조직입니다, 조직. 자, 예를 들면은, 자,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가입을 여기 계신 분 중에 10명 이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20명. 예, 아멘. 50명. 아멘. 100명. 아멘. 500명. 아멘. 아멘. 아, 우리 조옥순 대표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 500분 이상. 예. 자, 1000명. 자, 예. 1000명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저는
대면을 해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또 다른 어떤 제약이 좀 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전화라고 봅니다. 전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우선 내 곁에 있는 분들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은 최소한 다섯 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예, 내 자녀들, 내 사위, 며느리. 예? 자, 야, 저는 충격입니다. 예, 물론 그런 자녀나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육을 등한시하고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심시키고 개정시키는 것은 부모가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내가 효도할, 뭐 완벽한 효도는 없지만은 내가 부모님께 남부럽지 않게 효도 못하는데 그 사람 크리스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끔, 저는 뭐 모든 것을 유심히 봅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괜히 자리 가지고 막 서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자리를 양보하고, 예? 높은 자리는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조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던 간에 우리 사위 며느리들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명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여러분 지금 평생 60, 70, 40 있는데 친구 10명, 20명 없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부지런히 접촉하고 전화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일기를 쓰십시오. 아마 여러분 자유마을 대표님들, 그다음에 실행위원장님들 이 조직에서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몇 명을 전화했는데, 만났는데 몇 명한테 가입을 받았다. 왜 제가 자유통일당 가입을 우선시하느냐. 여러분 나머지는 7개는 그거는 자기가 하면 자기 이익이에요. 그렇죠? 아니 연금을 준다는데, 예? 그리고 퍼스트 모바일 하면은 내가 돈을 아끼고 할 수 있다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건 뭐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러나 왜 자유통일당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정치란 것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자유통일당 인원이 지금 100만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명씩만 하면은 200만입니다. 그렇죠? 그 200만이 한 명씩만 하면은 400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0만 우리 가입자 중에 자유통일당 가입자가 진성당원이 400만, 500만만 넣으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오시는 분들 기다릴 동안에 전화를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내가 이미 서명 가입시킨 사람, 이미 우리 동지된 사람들한테 여러분 꼭 하셔서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씩만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에서 매일 매주 단위로 아 이분이 어떤 분이 말동 대표 그 밑에 임원 12분 최소한 이분들까지는 몇 명을 이번에 가입시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가 가입시킨 분이 또 몇 명을 했구나. 이걸 쫙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 나중에 특히 여러분들 64개 우리 결정적인 수도권 서울 경기 자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그것이 나중에 우리 보수파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분들을 포상할 것입니다. 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파 국힘당 국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또 당선됐다 포상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상필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조직의 원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또 이 전역 후에 지금 한 십몇 년 되는데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맡던 기간에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완전히 적으로 판명된 사람 이놈은 도둑놈이다. 예? 저는 상종도 안 합니다. 예, 눈길도 안 줍니다. 쉬워요. 걸리면 죽입니다 완전히. 예.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고혈압 약을 먹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제 친구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한번 먹으면은 그런데 170, 180까지 막 가니까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10분의 1 아닙니다.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아 모르면서 예? 순진한 사람은 모르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가에 맡긴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파이터로서 예, 전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제가 감히 6.25 이후에 누구보다도 저는 뛰어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군사적인 지식이 제가 항상 불안할 정도로 많으세요. 그런데 영적이면 제가 기도의 깊이 영성의 깊이가 우리 목사님 100분의 1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옵니다. 부정선거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된다.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우리 조직에서 목사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대면서 가장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 꼭 다른 분들을 설득할 때 요 두 가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지야. 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선거 투표용지가 두 개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협조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로 나설 것이냐, 국힘당이 대표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유보수 당 중에 뭐 거의 없을 거로 보지만은 누가 나서든지 협의하면 한 사람만 밀렸다는 것이 목사님 보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깁니다. 왜? 여러분 수도권에 몇백 표에서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천만 가입에 서명하신 분, 자유통일당에 서명하신 분들만 얼마입니까? 이분들만 100% 순종하면은 붙일 것도 없습니다. 자,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 좀 그냥 계시다가 딱 오다 떨어지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경기 동부연합에 북한의 추종 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거짓 더불어민주당 중에서도 조금 상식과 균형을 갖춘 사람들 다 공천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도 공천 쇼입니다, 이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례대표 긴 거이죠. 비례대표는 무조건 자유통일당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서 우리 애국시민이라 하시면서 애국운동 하신다 하시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자유통일당을 찍지 않는 분은 그분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국힘당한테, 우리는 국힘당, 그게 새누리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70년을 맡겼는데 나라가 이 모양 됐습니다. 일찍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일찍부터 목사님과 하신 기독통일당, 거기에부터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몇 개 정당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술술을 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힘당은 우리 같은 우군을, 그것도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보호자인, 정말 여러분 정당은 이념이 없이는 정당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성장하느냐 싸움입니다. 예? 여기 우리 저와 같이 60, 70대 되신 분들은 이미 다 모든 걸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 젊은 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습니다. 가장 못난 놈이 북한의 김정은이고, 거기에 2천만 동포들이 지금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왜 교회가, 왜 크리스찬이 내 동포들을 빨리 건지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에 계속 지원을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우리 공천심사에서 정말 우리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알고 존경하고 믿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사심 없이 희생 없이 한 분들을 할 분들을 전부 내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하시고 서명을 가입을 하시고 할 때 내 주위부터, 예, 한 분이라도 하면 그 두 분이 또 모여서 우리 하나씩 해보자. 누가 할까? 몇 번 전화하시면 낚입니다. 그러면 네 명입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 1000명 하신 분들은 내가 한 분들만 관리하면 금방금방 납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뭐 교단적으로 자유통일당 100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과 저희들이 그 공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뭐냐? 비례대표는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자유통일당입니다. 그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아예 가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는 여러분 기도원 360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너는 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0석 이상을 하면은 저의 손주,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이다. 무조건이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 터지고 앉아서 문을 핥은 자, 그 이놈들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300용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누가 선의의 경쟁으로 달란트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하느냐. 여러분 실행위원장님, 자유마을 대표님들, 동대표님들, 임원님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